반갑습니다. 방기혁입니다.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리스가 주어져. 디어리스 학설. 자, 학설인데 시그먼 플로이드 정신분석학자죠. 그리고 카일 정의. 자, 이런 학설들은 저 주어 복수였어요. 자, have already 완료형법을 썼죠. 자, 이미 완료. 자, tried 시도해 왔다. 현재 완료 완료형법 시도했는데 to explain이 목적으로 썼어요. 자, 설명하는 것을. 자, 왜 사람들이 의문사, 주어동사, 꿈을 꾸는지. 자, 그러나, 자, the meanings가 주어져. 자, behind object, people see in the dreams까지. 자, 하면은, 물체, 혹은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이 더 낫겠죠. 감상. 자, 대상인데, 자,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자, in 어디에서? In the dreams. 꿈속에서 보게 되는 대상 뒤에 있는 의미들은, 그래서 복수, 복수동사 여전히 애매모호. 어? 왜 이러죠? 애매모호하다. 자, to 도우주 또 사람이에요. 관계되면서 후로 적었어요. 저 who experience 복수, 복수, 복수동사입니다. 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 꿈을. 자, while 자에서 they are 생략구조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하다. 자, 우리가 mean by 있어요, 전치사. 무엇을 의미할까, 꿈이. 자, 내가 생각하기에 대접동사 썼고요. 조동사. 자, 꿈들은, 자, divine 하면은 성스러운 메시지이다. 자, 그러나, 자, most human beings, 또 most 뒤 복수명사 썼죠. 얘가 주어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fail해요. 실패하는데, to understand 또 목적어. 두부정사. 이해하는 것을,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복수로 써봤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꿈들은 are sent 수동이에요. 자, 보내지게 된다. 자, by 자, divine being. 자, being은 성스러운 존재. 자, 존재에 의해서 to inform이 또 to 부정사 부사용법의 목적이죠. 알려주기 위해. 자, 우리에게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전치사. 자, what에서 어법주의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무엇이 is going to happen. So be going to will의 뜻이죠. 무엇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자, 알려주기 위한 성스러운 존재에 의해 보내진 것이다. 꿈이. 자, God, 신들은 inform, 또 3인칭 단수 취급했죠. 알려줘. 자,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자, only 삽입절 in dreams. 꿈속에서만. 자, for, 그래서 왜냐하면은 because의 뜻이에요. 접속사로. 이것도 주의. 자, for가 위하여 아니고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not perfect,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목적 아니라 그냥 목적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는 누구냐면 신이에요, 가시에요. 자, 가스는, 자, allow, 3인칭 단수, 허락해주는데, allow it to be, 우리가, 자, 목적격 보호에 꿈꾸도록. 자, to tell us, 말해주기 위해서죠. 신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자, 간접적으로. 자, 대접속사고요. 자, it is only he knows, 가지요. 오직 신만이. 자, who knows, 알고 있는데, what 또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똑같죠. 자, 무엇이 going to happen, 일어날지를. be going to도 예, 동사원이요. in the future, 미래. 자, 그러나, 자, only few, 소수예요. 소수만이 are gifted. 자, gifted는 여기서 묻자면 선물이 아니고, 재능이 있어지는데, 자, with the ability, 능력과 함께 어떤 능력? 또 disclose가 앞에 나오는 명사인 능력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입니다. disclose는 close가 닫다, disclose는 발견. 계속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자, 발견하라. the real meaning, 진짜 의미인데 behind the dream, 꿈 뒤에 있는. 자, 좀 그냥 너무 좀 종교적인 지문이라서 왜 이걸 쓰는가 좀 애매할 정도로 종교적입니다, 좀. 여튼 이거는 필자의 주장입니다. 자,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꿈은 신위 성스러운 메시지다.